오늘 말씀은 만나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필요한 떡을 언급할 때 예수님은 만나로 마귀의 시험을 응대하셨습니다. 떡과 만나,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연결하신 것입니다. 떡과 만나는 동신의 식량입니다. 그러나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배경에는 만나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만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와리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의미는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기 전까지 광야에 내리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양식은 참으로 신기하고 묘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과 일용할 양식.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며 누구든지 자기를 먹고 마시는 자는 목마르고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내린 만나를 보고 이게 뭐냐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를 하루치씩만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포션. 일용할 양식은 하루치 몫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원어인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치 만나만을 주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화하여 내리신 것이 곧 만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담긴 양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현재의 만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물,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빵,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양식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는 영의 양식이며 육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담겨진 빵과 물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양식은 육신의 생명만 유지하게 되고 결국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고 그리스도께서 투영된 양식을 먹는 자는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로갈 양식. 예수님은 주의 기도에서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이로갈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 1년치 넉넉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로갈 양식, 딱 하루치만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만나가 1년치나 한 달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만나를 주실 때 아무리 만나가 많아도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나님은 하루치만의 만나만을 거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틀치를 거두었다면 하루가 지난 만나는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3일치 만나를 미리 거두었다면 그는 3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만나만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광야의 미아가 되어서 길을 잃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이며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은 철저히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넓이의 두 규빗의 높이로 메추라기를 강한 바람으로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인데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에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고 죽은 시체가 쌓인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 재앙은 아마도 갑자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목이 막혀서 또는 위장이 꼬여서 죽은 재앙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은 엄청난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이로갈 만나를 구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치 식량이나 돈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루치 만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의식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지수성찬이나 호의호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위장이 막히거나 목이 막혀서 즉사한 것처럼 영적 생명이 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자살 행위이며 재앙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로갈 양식은 정말 하루치 양식만 가지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마다의 의식주, 그리스도가 투영된 날마다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뜻과 같습니다. 즉 날마다 만나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만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먹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육신의 떡은 멸망과 죽음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만나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나의 시험,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양식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 방법이 되는가 하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루에 한 사람이 한 호멜만 거두는가 아닌가를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여섯째 날에는 두 호멜을 거두고 대신 일곱째 날 안식일은 쉬고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루에 한 호멜 그리고 안식일은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결국 하루치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곤 했던 것입니다. 만나의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주체할 수 없는 탐욕과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슬픔을 영원히 안게 되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탐욕이었습니다. 육체 탐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가나안 약속을 동시에 파약하는 폐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탐욕의 시험에서 광야의 만나를 생각하시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나가 되십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 만나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하루치의 만나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양식은 탐욕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폐악입니다. 만나는 안식일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상교회의 만나가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에게 온전히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지상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만나를 끊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연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날 만나가 없는 것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믿고 소망하는 상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육체로 있을 때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만나의 삶을 살지만 마지막 날에는 육신의 것이 완전히 배제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천국에서 만날 소망의 약속을 확인하는 날이 곧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과 대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시험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그에게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폐역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안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상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하는데 만나의 삶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일용할 양식이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신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